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요즘에 정말 많이 쓰이는 40 리롤 전략을 쓰는 조합들을 전부 알아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9.14 버전 볼로스 시절 이후로 오랫동안 1티어권에서는 멀어져 있었지만 이번 9.19 패치 이후로 다시 1티어 덱으로 부상하게 된 닌자 암살자 덱을 오랜만에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닌자 암살자 덱이 다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산인자 시너지 효과가 버프를 받은 것도 있고, 특히 산인자의 메인인 아칼리의 공속이 많이 올랐는데 이속 버그도 고쳐지면서 인공지능 역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줘도 좋을 정도로 1티어 아이템이 돼버린 무한의 대검도 암살자랑 특히 합이 잘 맞는 것도 있고, 이번 패치로 얼심의 공속 감소 효과도 버프를 받고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것도 역시 암살자 유닛이랑 합이 잘 맞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현재 9.19 버전에서 닌자 암살자 덱이 다시 오랜만에 1티어 덱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닌자 암살자 덱을 어떻게 빌드업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렙 기준으로는 리산드라랑 모렐 수호천사 재료 아이템들이 나온다면 리산드라 조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리산드라는 닌자 암살자 덱으로 가더라도 원소술사를 섞는 니나먼 덱을 할 때 쓰게 될 거라서 초반부터 쓰더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갈 유닛이면서도 또 초반에는 거의 깡패급 유닛이기 때문에 모렐과 수호천사가 있다면 수월하게 피 관리를 하게 해주면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리산드라 테크를 타셨다면 5렙 때는 적당히 이성 붙은 유닛 아무거나 하나 투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렙 기준으로 리산드라 테크에 각이 안 보인다면 처음부터 닌자 암살자 유닛들로 빌드업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1닌자 보너스를 받는 제드가 이성이 붙게 되면 초반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닌자 암살자 테크를 탔을 때 5렙 기준 조합은 랭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로 갈리게 되는데, 먼저 랭가가 안 나왔다면 그냥 이 조합에서 아무거나 이성 붙은 유닛 하나 투입하시면 되고, 랭가가 나왔다면 니달리를 같이 넣어서 3암살자는 유지하면서 2하생까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4코스트 유닛은 6렙 때 처음 찾아지게 되고 여기서 어떤 유닛이 잡히는지로 루트가 갈립니다. 닌자 암살자 덱에서 6렙 기준 루트를 정할 4코스트 유닛은 브랜드랑 아칼리입니다. 아직 4코스트 유닛이 안 나온 시점이라면 임시적으로 3암살자에 2공허와 2하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3원소술사 테크를 타시면 되는데, 캐넨으로 1인자를 받기 때문에 제드의 아이템을 넣어준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제드는 빼고 다른 유닛으로 암살자를 땡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브랜드의 만화 수급을 위해 암살자 유닛으로 이블린을 넣어서 2악마를 땡겨주는 게 베스트겠죠. 6렙에서 빠르게 원소술사가 맞춰지신다면 한동안 계속 연승을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돈을 모아서 50원 가까이 맞춰주시고 이자 플레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대신 4코스트 유닛으로 아칼리가 나오게 되면 산인자 테크를 타시면 됩니다. 리산드라한테 모렐과 수호천사가 있었다면 리산드라의 배를 가르고 케넨한테 아이템을 옮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계속 산인자를 유지할 거라서 산인자를 받는 케넨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더 세고, 닌자 암살자 테크를 타는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케넨한테 아이템을 줘야 미러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습니다. 대신 아이템을 준 리산드라를 팔기 전에 반드시 핸드패에 리산드라 하나 정도는 더 있을 때 팔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리산드라는 원소술사 셔틀용이라서 1성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1성 하나라도 핸드패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브랜드랑 캐넨이 있는데도 2코스트 리산드라가 안 나와서 원소술사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7렙을 찍게 되면 드디어 산인자 3암살자와 3원소술사까지 땡길 수 있게 됩니다. 일명 니나먼 조합이라고 하죠. 이 조합이 7렙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 닌자 암살자 기반 덱 중에서 가장 셉니다. 여기서 암살자 유닛으로 이블린을 넣게 되면 브랜드한테 2악마까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가장 완벽한 조합이고 무조건 이 조합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조합이 맞춰지면 동일 7렙 기준으로 이 조합을 이길 조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나먼 덱은 7렙에 완성이 되는 조합이라서 여기서 상대 플레이어들의 피를 최대한 많이 깎아놔야 1등을 노려보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인기가 많은 4코스트 유닛인 브랜드랑 아칼리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7렙이 됐을 때 바로 맞추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브랜드랑 아칼리 중에 뭐가 나왔는지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브랜드만 뜨고 아칼리는 안 떴을 때는 3원소술사 베이스에 굳이 암살자를 안 챙기더라도 나르와 뽀삐를 넣어서 3요들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4코스트 유닛을 빨리 못 찾게 되면 급하는 애초에 순위방어가 힘든 판이라서 아칼리가 곧 잡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잠깐 공백기가 생길 때는 1성이어도 효과가 괜찮은 3요들로 때우시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아칼리는 나왔지만 브랜드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3인자 3 암살자 베이스에 역시 3 요드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나르가 야생이니까 암살자를 랭가로 땡겨서 이야생을 받아주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과정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니나먼 조합을 맞추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렙을 찍게 되면 원소술사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원소술사를 버릴 건지로 크게 두 가지로 루트가 갈리게 됩니다. 먼저 원소술사를 버렸을 때의 경우엔 산인자 6암살자로 정석적인 8렙 조합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암살자 유닛들의 딜링 자체는 원소술사를 데려가는 조합보다 훨씬 셉니다. 하지만 현재 9.19 메타에서는 산인자 6암살자로 넘어가는 것보다 7렙 조합인 니나먼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소술사를 유지했을 때의 경우엔 리산드라를 애니비아로 교체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고, 2성 아칼리가 두 마리라면 아칼리를 하나 더 넣거나 2성 이블린이 두 마리라면 이블린을 두 마리 넣으시면 됩니다. 시너지 상으로는 변하는 게 없지만 그냥 차라리 닌자 암살자 시너지 효과를 받는 유닛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2성 세주아니가 붙는다면 CC기용으로 세주아니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 니남덱이 유행할 때의 니나먼 조합은 그냥 8렙대 산인자 6암살자 조합을 완성하기 전에 빌드업을 위한 거쳐가는 단계로 쓰던 느낌이었는데, 현재 9.19 메타에서는 원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소를 유지하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치명타 공격을 회피하는 유령무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17 패치로 암살자 시너지의 치명타 피해량이 줄어드는 대신 치명타 확률이 늘어났었고, 거기에 이번 9.19 패치로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신규 아이템들도 생긴 와중에 여기다 6암살자 시너지까지 챙기게 되면 치명타 확률이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유령무이한테 더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9.15B 패치로 유령무이는 이제 스킬 공격이 치명타로 터지는 것도 회피해버리죠. 이번에 고연포의 공격 회피 불가능 효과도 삭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암살자 유닛이 유령무이를 뚫을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살자 효과를 안 받는 원소술사 유닛들을 데려가서 유령무이가 나와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치명타 확률은 3암살자 정도만 받아서 적당한 선만 유지해주는 게 지금 메타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령무이가 또 후반 완품 회전 초밥에 거의 단골 손님급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실컷 이기고 있다가도 아이템 딱 하나 때문에 덱 전체가 카운터를 맞고 게임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닌자 암살자 덱을 할 때는 유령무이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보시면 압니다. 가끔 1대1 상황에서 상대가 유령무이나 요들만 많고 덱 파워 자체는 약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1성짜리 야생 유닛이라도 급조해서 4야생 산인자 조합을 맞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4야생 산인자 조합이 좋은 게 자연스럽게 3암살자 시너지도 같이 챙겨지고, 아칼리나 제드한테 아이템이 많다면 4야생으로 공격 회피 불가능 효과만 넣어줘도 얘네가 충분히 다 잡을만한 화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닌자 암살자 조합을 갔을 때 어떤 아이템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은 암살자 유닛들한테 몰아주는 것보다 리산드라나 케넨을 위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령무이 하나로 덱 전체가 카운터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애초에 산인자 3암살자를 받은 암살자 유닛들은 굳이 템을 안 몰아주고 남는 거 한두 개만 줘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먼저 리산드라한테 모렐과 가엔을 만들어주고 쓰시다가 산인자가 맞춰질 때쯤에 케넨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케넨으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필수까지는 절대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구원이나 이온 충격기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심의 공속 감소 효과가 버프를 먹고 옛날 이얼심 파이크 느낌이 약간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이라 쓰시면 좋은데, 얼심은 파이크 카탈이나 아칼리 중에서 조합에 따라서 현재 조합에 들어가 있는 유닛한테 알아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파이크는 스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저기 디버프를 묻히고 다닐 수 있어서 얼심 효과로만 봤을 땐 제일 좋고, 카탈이나나 아칼리는 처음에 날아갈 때 한번 제대로 묻힌 다음에 그 뒤로는 근처에 있는 유닛한테만 묻히지만 둘 다 마나통이 낮은 편이고 스킬을 빨리 굴리면 좋기 때문에 연운템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무한의 대검 같은 경우는 닌자와 암살자 효과를 동시에 받는 제드나 아칼리한테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제드 삼성이 떴거나 고연포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무한의 대검은 2성 아칼리한테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아칼리한테는 고연포를 주시면 사정거리가 길어져서 스킬 자체를 아예 안 쓰게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무한의 대검을 두 개까지 껴주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데미지 뜨는 게 시원시원한 맛은 있지만 역시나 유령무이가 있으면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얼심과 무대를 제외한 아칼리한테 주면 좋은 아이템으로는 일단 아칼리의 마나통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천사를 주면 평타 한번 칠 때마다 스킬도 한 번씩 씁니다. 덱캡을 줘서 스킬 데미지를 늘려주는 것도 좋고 스킬 데미지가 세니까 총검으로 피입을 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나 용의 발톱으로 아칼리의 생존력을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알아두면 좋은 닌자 암살자 기반덱의 아이템들이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뜨는 대로 판단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9.14 버전 이후로 빛을 못 보다가 각종 버프로 이번 9.19 버전에 다시 1티어로 떠오르게 된 닌자 암살자 덱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